68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그때 우선 정리 안 된 거 있잖아. 그거 빨리 하자. 68, 69. 빨리 끝내줘야 돼. 그래야지 빨리 뭐 무리하면서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47번부터 가시면 되겠죠. 우리 46번 했냐? 같이? 몇 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안 됐어. 46번 다 안 됐죠? 네. 46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아, 별표까지 쳐놓고 끝난 거야, 그게? 그래, 그게 이제 저기 뭐야. 그치, 별표 치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이제 학교 시험에 자주 또 등장하는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46번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4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같이 좀 우리가 지난 시간 거 이어서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유리함수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고난도 문제에서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칭성. 그치?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거는 너네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일단은 조상님들의 유리함수들은 이제 원점 대칭. 맞아? 아니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런 대칭성들이 있는데 요런 대칭성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냐. 그러니까 활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수식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문제를 풀 때 복잡한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46번 문제 보니까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x축, y축 들어있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하지 않은 y는 x분의 4라는 친구의 그래프가 우리가 한쪽에 그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우리가 아무 점 P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그쵸? 우리가 이제 2, 3, 4 분면에서 아무 점 Q 하나를 잡아서 그 점들에다가 수선의 발들을 내린 거죠,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 연결하고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 연결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육각형 모양의 도형이 된다. 그치? 근데 이 육각형 모양 이 안에 들어있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거야. 이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어디서 이 개념을 배웠었냐면 이제 초등학교냐 중학교 때냐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 안에 내접하고 있는 요만한 사각형의 넓이는 맞지? 우리가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맞죠? 여기에 x좌표가 a면 y좌표는 a분의 4가 될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좌표가 a가 4, a분의 4가 되는 거잖아. 아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하나가 a면 하나는 a분의 4야. 그게 반비례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4야. 이 새끼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손 쓸 것도 없이 그냥 4로 고정돼 있어. 맞니? 이해가? 이 p가 어디에 가 있던지 간에, 그치?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항상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쪽의 넓이 4랑 이쪽의 넓이 4는 얘를 우리가 P를 아무리 졸라리 움직이나 여기에 잡혀있는 Q라는 점을 졸라리 움직여봐도 안에 들어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우리가 두 개의 합이 8로 일정한 거죠. 그럼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하겠어? 요쪽에 있는 우리가 뭐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 직각 삼각형 두 쌍이, 그치? 한 쌍이 요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맞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했어. X좌표를. 맞아? 그럼 여기의 좌표도 우리가 그럼 뭐라고 세팅을 하자 이거지 이때는. 맞아? 그럼 이거 얼마나 잡으면 돼요? 뭐 마이너스 B 이렇게 잡아주면 B값이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Y값도 마이너스 4분의 B가 아닌 마이너스 B분의 4라는 이러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좌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로 구해야 되냐면 이 넓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이 넓이는 여기가 A지. 요 친구는 마이너스 B네? 그치? 만약에 B를 양수라고 한다면 좌표가 음수좌표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잖아. 맞냐?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A, B가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네요. 됐어요. 끝. 요쪽 삼각형의 넓이 됐어요. 요 1번이라고 합시다. 요 몇 번 넓이? 1번 넓이. 그럼 2번 넓이 구하러 가야 돼. 그럼 2번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A분의 4가 되는 거고, 맞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되면 안 되니? 잘못했니? 미안해요. 요 좌표가, 요게 B가 아니죠. 미안해요. 요기 길이가 B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4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녀석의 길이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A분의 4라는 Y좌표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A분의 4라는 친구에다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X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B니까 실제로 길이는 B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B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가 1번이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2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두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4와 4라는 거 두 개 더한 8까지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무슨 관계이냐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인데 둘이 역수 개념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곱했을 때 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싸 땡큐 못 써야 돼. 산술 그렇지. 산술기하 변경 쓰면 되겠지. 맞아요. 산술기하 쓰게 되면은 이 루트 그럼 얘네들 다 곱하면은 4분의 1 4 지워지고 그러면은 다 지워지고 4만 남는 거니 이렇게? 맞나? 여기 곱할까요 두 개? 그럼 얘하고 얘 약분되고요. 얘하고 얘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얘 약분되니까 4만 남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4가 되는 거고 뒤에 8 따로 더해야 돼 안 더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최소값 얼마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들 두 개의 합이 결국엔 전체 넓이의 최소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 둘의 넓이의 합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47번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1등 도전 문제를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뭐야 물이 함수에 대한 문제 풀이로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정리할 놈들 빨리 이쁘게 정리하죠. 지워도 될까요? 안 돼요. 지울게요. 맞았어요. 빨리 적으시고 47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47번 문제가 어렵죠? 어려웠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려웠던 문제는 47번, 52번 문제가 어려웠네요. 그쵸? 47번과 52번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못 적은 사람 아직?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 좀만 기다려줄게요. 여기서 갔다 왔어? 평양. 어떻게 갔다 왔니? 잘 계셔? 신지분들은? 그렇죠. 고향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슬퍼하지 말고 모르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 너희들 갈 데가 있잖아. 그렇지. 설날에요. 얼마 듣게 설날을 왜 듣게 해요? 새끼 돈 받았어요. 돈 받아야죠. 그러면 설날 돈 받는 날이에요. 돈 받는 날이라고 선생님, 아니,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다 봤어. 저 안 줘요. 받기만 하는데. 받기만 하는데. 이거 바꾸고 먹고 바꾸고 먹고 먹고 바꾸고 먹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가난해요. 됐죠? 우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출석하시고 닌텐도 스위치가 일단 BC에 접읍시다. 가난하기 때문에 접읍시다. 47번 문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실 이 대칭성이라는 게 유리함수에서야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대칭성 없으면 방정식 못 풀어. 그래서 이제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문제는 그래프로 우리한테 제공을 했고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의 삼각형 두 친구의 넓이가 B를 이야기를 한 것도 맞아. 그치? 근데 이제 이 기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면 저보고 기하 벡터에서 아니면 기하에서 여러분들 모든 기하에서 중등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를 풀 때 말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어시스트 라인. 뭐야? 보조선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보조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뭐 배웠던 닮음 조건이라던가 합동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그치? 보조선들이 중요한 거죠.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또 한번. 우리 뭐 읽고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Y축이 있고요.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그래, 부상에.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1분의 K 더하기 K고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점근선이 X는 1이라는 건 점근선을 확실히 가죠. 그리고 K는 1보다는, 아 0이 아니구나, 1보다 커. 그러니까는 이 간격보다 더 위에 떨어진 점근선도 갖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유리함수 한 쌍이 Y 있는 거예요, 유리함수 한 쌍이. 근데 그 유리함수가 지금, 0,0도 지나니?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간 뭐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만나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를 뭘 잡은 거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야? 원점 지난. 아 원점을 지난대요? 어 그래요. 땡큐. 그럼 원점을 지난다. 0 넘으면 0지만. 0지만 그러면. 어 그러네요. 0이 나오네요. 어, 원점 지나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y는 f, x랑 얘랑 있는데 직선 OP가 있대. 그러니까 이 점근선하고 연결한 거야. 이 원점을.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쪽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한편 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럼 얘는 원점이야?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한편 우리가 똑같이 이 점을 지나면서 어 그치 원점이 어 요 점을 지나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 하나가 Y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이 하나가 Y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내 거 그렸던 건데 좀 이렇게 정신 같냐? 그쵸?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니?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지? 잠깐만 조금 수정을 좀 할게. 미안해. 왜 그러지? 그래 차이가 아니 얘가 더 커 보이는데? 그림이? 잠깐만요. 조금 더 격하게 그릴게요. 격하게 그렸어요. 대충 이 정도라고 합시다. 대충 이 정도라고 합시다. 1,4분면이 좀 더 너무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거 어느 거? 하나가 얘고 그래프가 좀 더 점근선에 가까워지나 1,4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너무 이쪽으로 멀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 있어야 되니? 하지 않냐? 자 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요. 미안해. 얘는 너무 멀고 얘는 너무 가까웠네. 처음부터 그치? 이 대칭이 돼야 된다. 아, 이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미안해. 좀만 수정 좀 봐봅시다. 잠깐 성형 좀 할게요 이 새끼. 미안해요. 성형 좀 할게요. 그래프가 너무 그러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안으로 타자 이렇게. 아이씨. 자 안으로 이렇게 타자. 됐어. 자 이 정도만 갖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이 거리가 지금 1인 거는 확실한 거죠 이렇게. 됐죠? 이 빨간색 직선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라고 써있잖아.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두 삼각형이 떠요. 어떤 삼각형이 떠냐면은 우리가 POC의 넓이랑요 그냥 PBA의 넓이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랑요. 그쵸? 요 삼각형의 넓이랑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돼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아이고 뭐 이러니 오늘 요 삼각형의 넓이가 두 배가 차이가 난대요 서로. 그래 안 그래?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있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런 거냐면은 지금 요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K의 값을 구해서 K제곱에다가 우리가 10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니 한마디로 K값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그쵸? K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제가 준비물을 좀 미리 써놨는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좀 문제 풀기가 수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은요 우리가요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점근선으로 맞는 파란색 곡선이 있는데 그치? 우리가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이루어져서 삼각형이 여기서 하나 생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유준아? 그럼 이쪽에서도 요렇게 내가 선을 이으면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서로 뭐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완벽히 다대칭이잖아 모든 성질들이. 그러니까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한번 그려봐. 요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 세 개가 오늘 진짜 오랜만 수업해서 이러니 요 삼각형 넓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같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지금 뭐야? 내가 말하는 대칭성을 하나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은 여기의 점을요 하나를 우리가 임의의 점 Q가 없죠. 얘를 Q라고 하나 이렇게 잡아봅시다. 요 점을요. 요 점을 Q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조선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게 신의 한수인 거야. 요 점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X축에 둘 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요. 그쵸?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Q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내는지 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넓이는 두 배가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뭐를 줬더라 여기서? 넓이가 두 배가 차이가 나니까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서로 다 같은 거지 지금 다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했더라 여기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얘를 가지고 여기 길이가 지금 1이죠? 맞나요?
지금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길이가 1이죠? 요 길이가 1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지? 잠깐만 요 길이가 1이야 근데 원점으로부터 거리도 1이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점 B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나오는 게 없나? 잠깐만 얘를 그랬더라 여기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그러면은 Q의 좌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면은 잠깐만요 이 점을요 이렇게 잡읍시다 우리 요 길이가 얘들아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의 둘이 1대1 닮음이거든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길이를 우리는 K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 길이는 몇 분의 K가 되는 거야? 2분의 K가 되는 거네 맞나? 그쵸 그러면 여기 Y좌표를 우리는 2분의 K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여기 길이가 K이면 여기 길이는 2분의 K인데 얘가 X축이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K니까 요 점 Q의 Y좌표는 2분의 K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죠 얘가 네. 이 점이 그럼 Y좌표에다가 2분의 K라고 얘기를 해서 넣었다고 쳐봅시다 됐어? 그럼 얘를 1로 이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와 안 나와? 그러려면 X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인정? 다시 송주야 다시 요 길이가 K인 거는 확실하죠 점근선이 K니까 Y쪽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근데 너네들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치?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K인 거는 인정해요 여기가 K인 거는 인정하니? 그쵸?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여기가 K니까 잠깐만 여기가 K구대 되는 거고 얘가 1대1 닮음이 됐었는데 잠깐만 왜 이러지? 잠깐만요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잠깐만 여기 K면 요 친구가 1대1 닮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전체 넓이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절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기 그 이 L의 평행하고 원점지나는 거는 그거가요? L의 평행을 하고 원점 지나기 L이 어딨어요? L 그거 저거 저 기울기 저거라니 요거 요거에 평행 이게 원점 지나기 얘하고 평행하고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아 원점이 어디지? 요건가요? 네, 요 점을 지나게 그어주면은 저희 삼각형 그쵸 밑변도 같아야 돼 그러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1대2 닮음이잖아 네 아우씨 더럽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K니까는 여기는 2분의 K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2분의 K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쵸?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의 좌표가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두 칸 더 가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맞죠? 요 길이가 지금 2인 거는 맞냐?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요 길이가 2가 되면 이 길이도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개가 1대2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점 C의 좌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다시 한 겨라? 됐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났더니 일단은 점 C의 좌표도 우리가 나오고 요 점의 좌표도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K라는 미지수들의 우리가 값이 되는 건데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한 개 안 써먹은 조건이 있잖아. 뭘 안 써먹었니? 우리가 요 직선에 요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우리가? 1이라는 거지. 그럼 요 L이라는 직선을 갖다가 요렇게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여기서 이거를 뺄까요? 아 여기서 이걸 뺍시다. 아 여기서 이걸 뺍시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2분의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면 2분의 k가 되는 거냐? 그쵸? 그래서 2분의 k가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x 플러스 3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니? 또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y는 4분의 k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인데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4y라는 친구에서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x라는 친구에서요. 마이너스 3k는 0이라는 요런 직선 L의 방정식이 하나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L과 0,0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돼야 하므로 루트 x계수제곱 더하기 y계수제곱에 0, 0을 다 때려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됐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루트 10 플러스 k제곱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얼마 되는 거니 얘들아? 9k제곱이 10 플러스 k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니? 요거 여기 쑥 정리하면 k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니? 8분의 10이 되는 거냐? 네. 그럼 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10 플러스 어? 16 플러스예요? 그럼 16이니까 이거 얼마 되는 거니? 8k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정리하면 8k제곱이 16이니까 네. k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k제곱이 얼마 나오니? 20.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내가 정신없어 갖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는 보조선하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이 완벽하게 우리가 좌우 대칭이니까는 넓이가 1대 1대 1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실제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 놓고 각각의 점들의 수선의 바를 내려보니까는 얘네들이 1대2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 길이를 K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가 2분의 K이고 그 2분의 K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요 길이가 2니까 두 칸 더 가야 돼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직방을 만들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하자? K제곱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순서가. 그죠? 정리 좀 합시다. 많이 들었죠? 또 뭐, 현이 왜? 어디? 이게 원점으로, 거기 문제에 써 있잖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 직선이야, 얘는? 1인 직선이라고 문제에 써 있잖아. 근데. 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D야. 네. 1이라고 써있어, 이 문제. 네.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 직방까지의 거리는 1이다라고 쭉쭉쭉쭉쭉 보면 K값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 직선이 L이고, 이 직선이 L이고, 그 다음에 원점이 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K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괜찮냐? 한결아? 안 괜찮아 하나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시 저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닮음 조건과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요건 이따가 거꾸로로 한번 해오는 걸 숙제로 좀 해드릴 테니까 거꾸로에다가 어떤 과정들이 쓰여져 있는지 좀 적어봅시다. 정리 좀 하세요. 이거 좀 시간을 드릴게요. 요지이나 된 거죠? 오케이. 요거 하고 52번 문제로 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48번부터 52번까지 된 거 몇 번이야, 문제? 48번, 50번. 48번, 50번 두 개만 됐어? 나머지 49, 51, 50이 안 된 거예요? 48번에 6개예요. 그 다음 몇 번 해줘? 뭐 답식하는 데는 뭐? 그 다음 50. 50번에 5. 51번에 5번. 됐나요? 오케이. 또 그 다음 거 지울게요. 지울게요. 아니야. 아무튼
대칭성이라는 친구와 우리가 기아 파트에서의 보조선이 우리의 생명선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도 나갈 수 있어요. 49번으로 닥쳐요. 좀 짧아 죽겠어요. 49번 해야 된다. 아니야? 안 돼요. 49번은 한 명. 51번은 51번 해야 될 사람 없어. 두 명. 아 그래요? 52번은 아 그래요? 야 노래 뭐야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 예수하고 가영이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아니에요. 52번 문제를 좀 그럼 같이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걸 지우고 52번도 문제가 짱짱 짜증나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아우 좀 봅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익숙하게 해놓는 거 자체가 좀 중요하죠. 익숙해져야 돼요. 어머? 그렇죠.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아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자 52번 문제를 봅시다. 52번 문제 보시면 그 fx라는 녀석이 함수를 줬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준 거냐면은 우리가 1-x분의 1이라는 우리가 분수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을 함수로 줬는데 문제는 거기에 뭘 줬냐면은 2 곱하기 f 2분의 a 더하기 b라는 녀석의 함수값은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 두 개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런 수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볼까도 했어. 근데 이게 그런 큰 의미가 있진 않고요. 굳이 해석하자면 이거야.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똑같아. 함수값이 어머 그림이 좀 이상하다. a를 넣었을 때 하고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똑같고 걔네들의 중점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자. 중점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이게 2분의 a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거를 넣은 녀석의 두 배가 이 친구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게 쉽게 풀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려면 양극 값이 같아야 되고 그들의 중점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을 두 배하면 양극 값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양의 함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떻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딱 중점 2분의 A 더하기 B야 맞아? 네, 그럼 A 값하고 B 값은 같고 2분의 A 더하기 B가 정확하게 두 배가 되는 이런 형태를 만족시켜주는 A와 B의 값을 찾아서 실제로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개형과의 막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가상하기는 한데 일단은요 얘는 수식으로 먼저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식으로 얘를 그래프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먼저 좀 풀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일단은 이 함수를 먼저 보세요. 근데 웃긴 건 이 함수를 우리가 a하고 b의 값의 대소관계가 이미 들어있고 b가 더 크고 그 다음이 a고 그 다음이 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던 대소관계가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치? 맞니?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이 상태에서 a, b의 값들을 그릴 거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0보다 큰 쪽만 그려줘도 무관해요. 0보다 작은 쪽의 값들은 늘 필요가 없는 거잖아 한마디로 정의형 a, b의 값을 맞지? 그래서 0보다 큰 쪽의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친구가 두 가지로 갈려지는 거지. 얘가 0이 될 때 x의 값은 1이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올 거고 맞아? 아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크면은 1 빼기 뭐 3분의 1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x가 원래대로라면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인데 0보다 큰 쪽만 생각해보자 이거죠. 됐어요? 그럼 이때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죠? 한 3 정도를 집어넣어보면 그럼 이때는 1-x분의 1이라는 녀석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는 쓰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 0과 1 사이에 2분의 1 넣어봐요. 그럼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때는 x분의 1 빼기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밝은 표정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이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갖다가요. 우리가 요쯤에다가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요. 그래프가 어차피 0과 1 사이니까 여기 y축으로 두고 여기를 이제 x축으로 둬볼게요.
자,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나오냐? x가 2치고 그래프부터 그리자. 0과 1 사이에서는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치?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x축으로 우리가 y축으로 밑으로 한 칸 내린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y축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렸으니까 누구를 그려줘야 되냐? 점근선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 그래프는 실제로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1 전까지니까는 여기 빵꾸를 뚫고 실제로 1일 때의 함수값은 0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냐 안 맞냐? 맞죠? 여기는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쨌든 0과 1 사이에서 그래 안 그래 준 거만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래프를 그려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 그래프도 그냥 자유롭게 일단 이거를 다 그리고 나서 1보다 큰 쪽으로 인정하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얘를 위로 어떻게 한 거야 이번에는? 이 친구는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거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로 보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한 칸 위로 올라가면서 점근선은 요걸 점근선으로 봤겠죠?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요렇게 점근선하고 참 만나네. 되냐? 요렇게 생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요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됐나요? 얘서 이해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생긴 그래프야 사실은. 맞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사실은 그려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게 이걸 갖고서는 이런 녀석의 모양을 어떻게 찾냔 말이야 우리가. 그래 안 그래? 적당한 값을 넣고 양 끝에 벌어진 값을 이용해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으면서 뭐 이거의 두 배가 되는 이런 값을 찾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래프로 건드리지 말고 수식으로 한번 건드려보자 이거죠. 수식으로 건드려볼 건데 그러면 너네들이 2분의 a 더하기 b가 어디에 있는지 맞아? 그 다음에 a의 값과 b의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이 a하고 b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이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큰 경우에는 둘 다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지?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둘 다 여기다가 a하고 b를 넣어야지 fa랑 fb를 같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또 한 가지 경우가 뭐가 있어? 1을 기준으로 A는 1보다 어떤데? 작은데? B는 1보다 어떨 수 있어? 큰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모순점이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A와 B의 값이 나온다면 그건 우린 답으로 정하자 이 뜻이야. 됐어? 그래서 처음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A하고 B가요 무조건 다 우리가 무조건 요 관계는 만족을 해요. 무조건 우리가 B가 A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큰데 어떤 거? 이렇게 색칠해갖고 너희들이 색깔표는 이렇게 표현해줘 봐요. 요런 경우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 즉 A하고 B가 0과 1이니까 이런 데 있는 경우. 근데 이건 그래프만 봐도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가능하겠어? FA랑 FB가 같아지는 값이 있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해설치고 보면 안 그려놔. 근데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당연히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치?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둘 다 1보다 큰 경우에는 가능하겠냐? 그치? 그거를 해설치 보면 해설치는 다 해놨어. 근데 그럴 필요가 말이 안 되잖아. 둘 다 1보다 커서 여기 A 잡고 어디다가 B는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다 잡 B는 무조건 A 앞쪽에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함수값이 두 개가 같아져? 이미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해설치에 있는 거 생략할 거야 그냥. 오로지 어떤 경우만 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A 값은 0보다 어때?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B 값이 0보다 어떤 쪽에? 큰 쪽에 있는 걸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1번은 이러고 2번 상황은 뭐 이 지랄이 되는 거거든 막 이런 지랄들이. 근데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직 원하는 상황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B의 값은 1보다는 크고 A 값은 1보다 작고 이런 상황만을 우리는 연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요. 됐어요? 자 그럼 보자. 우리 요거 가지고 다 갖고 갈게. 일단 얘하고 얘 먼저 갖고 가자. 그럼 F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분의 1 빼기 1이 fa가 되는 거다. 됐어? 그 다음에 b의 값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이는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하면은 얼마가 돼요? 2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 건졌어? 안 건졌어? 건졌어. 아싸 식 하나 나왔지? 식 한 개만 더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거네. 근데 너네들이 알다시피 얘랑 또 누가 같아? 얘랑 누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이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데서 발생은 되는 거야. A하고 B를 더한 거에 사실은 두 개를 더했어. 그래서 반으로 나눴지. 맞니?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 값은 그러면은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작은 거예요? 모르지, 이때는. 그래, 안 그래? A를 만약에 한 이쯤에다가 잡고 B를 이쪽에 잡으면 그 둘의 중점이 1보다 큰데 잡혀. 근데 A를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 잡고 B를 이쪽에다 잡으면 중점이 이쪽에다 잡히는 거잖아. 그럼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 A 더하기 B가 이거 상황이 두 개가 또 씻겨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2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맞아? A 더하기 B는 무조건 양수기는 하지만 2보다 작은 걸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에 가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만약에 A 더하기 B가 그냥 깔끔하게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될 수도 있어? 1이, 2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0.9, 1.1 이래버리면. 그쵸? 이해가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가보자. 그럼 이때는 이게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이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기 이제 그래프 다 썼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그치? 우리가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친구를 곱한 녀석도 이렇게 또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우리가 A분의 1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B분의 1과도 같다는 식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생겨야 되겠네. 그럼 요만큼하고 이번에는 요만큼만 잡아갖고 우리가 연립을 좀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양면에다가 우리가 뭐 정리할 것도 없이 2를 곱해. 그럼 2 빼기,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그럼 2 빼기, 아니 어떻게 된 거니 이게 그러면은. 2 빼기,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A분의 1 빼기 1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됐냐? 우리가 여기서 얘는 자명한 사실이잖아, 무조건 이제.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가 AB분의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요게 2니까 이 값에서 나온 AB의 조건과 여기에 나와 있는 AB의 조건 두 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을 한 뒤에, 맞아? 그 둘의 합이 2보다 크고 이 안을 다 모두 만족시켜준다면 그걸 우리는 답으로 측정해도 상관이 있냐 없냐? 없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관계식 하나랑 여기서 나온 관계식 하나를 두 개를 우리가 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뭐 해주면 되는 거냐 이게? 얘를 한 문자로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B라는 녀석을 여기서 우리가 따오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1이라는 친구는 2 빼기 A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2A-1이야. 그래서 B의 값은 2A-1분의 A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 값을 갖다가 여기 B 자리에다가 퐁당 빠뜨려 보자고요. 됐죠? 조금만 인내력을 갖고. 그럼 뭐가 돼?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리에다가 2A-1분의 A가 되고 그 친구가 A분의 1-1이 된다네.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식정리를 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 수 상수만 몰아, 일로 3이라고 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A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A 빼기 1분의 A가 3이 되게 만들어주는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요. 됐나요? 그래서 양면에다가 뭐 할까? A 곱하기 2A-1을 곱할게. 그럼 3 곱하기 A 곱하기 2A-1은 2A-1에다가 A 곱하기 A 곱하기 2A-1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A가 나오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럼 정리를 하면요, 요 친구가 6A 제곱이 하나가 생기고요, 마이너스 3A가 하나가 생기고요, 2A-1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A 제곱을 더한 이런 간단한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웁시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면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에다가 5A에다가 빼기 1을 하면 0이 되는 거냐,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니?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0 돼야 안 돼? 오. 됐죠? 그럼 이게 a-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네. 굳이 조립제법 하지 말고 2a제곱 생기고 여기에 플러스 1이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5a가 생겼다고 치면 여기가 a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a가 한번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럼 여기서 a값이 안 나와? a값이 어떻게 나오니? 요거 정리하면은 여기서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a는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a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a의 값을 구하면은 a분의 마이 아 이제 이거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a값이 2 뿔마 루트 2가 되는 건데 a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2-√2가 나오게 되는 거냐, A값이? 그쵸?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고 B값을 넣으면은 제가 이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기성가 돼요, 요기성가. 요기성가. 그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나오는 값이 요렇게 되면은 다 만족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A, B의 값을 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지금 문제 풀이는 간단하죠, 그냥. 그쵸? 이게 좀 너무 간단하다. 그쵸, 이게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거를, 그쵸. 이거를,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다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뭘 쓸 수가 있어야 되냐면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산술기압 확률을 쓰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가? 요게 2가 되는 거는 확실한 거지. 네. 그럼 요걸 가지고서는 어떻게 땡겨왔냐면은 a 더하기 b가 몇 a b야? 2ab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쵸? 근데 요게 요걸 물론 넘겨줘도 상관은 없는 거고 맞죠? 네. 아니면 요걸 그냥 다시 여기 있다고 친다 보면은 문제가 이거 양수고 이것도 그럼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2 루트 AB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거니 지금 상황이 이 값은 이 값이랑 같은데 요 친구를 산술기하를 쓰면 요렇게 나오는 거 맞지 않니? 그쵸?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되는 거야. AB라는 친구는 루트 AB보다는 어떤 거야 이렇게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그쵸? 그치? 그치? 그럼 이게 식이 이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ab 곱하기 루트 a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걸랑? 그쵸? 그럼 너네들이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아니 지금 얘가 1보다 큰 거죠?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된 거니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2차 분등식으로 풀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ab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거나 루트 ab의 값이 그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루트 ab의 값이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AB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럼 AB의 값도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AB의 값도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양변을 제곱하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A 더하기 B가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했나? 여기서 나오면 이거네. 그럼 이걸 가지고서 풀어야 돼. 이 A 더하기 B를 그럼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문제 다시 풀어야겠네. 근데 왜 아까 답이 안 나왔지 그러면은? 아까도 다시 합시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쭉 하셔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안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어떻다? 2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여기다가 넣고 이 값을 갖다가 어딘 이 값을 여기다가 뿅 넣고 실제로 이걸 다 정리를 해주셔야 답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조금 답내기가 힘들어요 얘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거 우리 또 뭐 있니? 이번에 정리 좀 해보고 계산을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정리 못할 거. 딱 시간 잡고 한번 싹 한번 풀어봐 이거를.
그렇죠. 아까 그래서 식변형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그렇죠. 조금 애매하죠. 어렵게 되려고 너무 작정을 한 문제 같아요. 보기에는 52번은 이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이 정도만 하고 52번은요? 51번 문제는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무리식으로 좀 넘어갑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 답 좀 부를게요. 여기 시점 해야 되지 얘들아. 시점 좀 잠깐만요. 1번에 2번 2번에 10 3번에 17 4번에 16 오케이. 5번에 8 6번에 5 그다음 7번에 4 그다음 8번에 5번이에요. 일단 안 되는 것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몇 번이야? 2번 1번 3번 7번이요? 1번이요. 자, 3번부터 좀 봅시다. 그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 계형은 대충 그릴 줄 알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랑 마찬가지로 그 조상님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상님을 찾아서 너무 힘들어요. 띵구 여기 뒤에.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 이게 자사고에서 이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수두룩 빽빽해서 한 15문제까지 아니고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나 봐. 그럼 이걸 45분 만에 다 풀어야 돼. 수호 문제를. 문제. 자사고 가서 어떻게 1등급 문제만 10문제 이런 수준의 문제만 그랬나 봐. 세식당 이렇게. 그럼 말 어, 이걸 다 문제를 거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후다닥 계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해서 풀어서 뭐 몇 개 실수하고 그러면 막 한 2, 3등급으로 내려가나 봐. 자사고 가서. 아이고. 자살구예요. 자살구. 조금 자살구 문제들을 풀면서 좀 익숙하게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해질 정도가 아닌 자살구. 자살구. 일단 좀 해봅시다. 3번부터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한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니라. 지금 3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잖아. 맞니? 그래서 x가 0과 3 사이에서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떤 함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뭐야? 무리함수의 최대와 최소의 값을 우리가 구하여라가 아니라 그걸 구한 값을 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k값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조상님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조상님. 조상님이 누구야? y는 2루트 x가 조상님이잖아. 맞아? 얘를 내가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y는 2루트 x라는 조상님을 그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냐?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고 맞지? 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요 라인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겠다는 얘기냐? 준범아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3까지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안에서의 최소값은 얼마를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어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좀 이걸 이쁘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걸 문제를 편의상 fx라고 가정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f0이라는 친구와 F3이라는 친구를 더한 게 얼마다 얘들아? 40이다라는 걸 가지고 K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F0 구하면 얼마 되는 거니? 이게 몰라 2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F3은 얼마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플러스 K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된대? 40이 된대. 그러니까 이 K가 6 빼면 34니까 K가 17이 되는 거니 이렇게? 맞냐? 답 17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거 7번 문제 좀 봅시다. 자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리함수랑 y는 x라는 직선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접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상수 a, b의 곱슬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7번 문제를 보시니까 어떤 함수가 있냐면 y는 루트 그치? a분의 x-b라는 이상하게 생긴 그치? 이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둘이서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접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맞나요? 그쵸? 그랬을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곱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접하니까
얘랑요. 만약 얘랑요. 둘이 어떻게? 같다고 놓고. 맞아? 어. 양면을 갖다가 제곱하면 x에 대한 2차식이 생길 거고. 그럼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겪어봤지. 뭘 겪어봤냐면은 우리가 무리함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접한데, 그럼 이렇게 접할 때 이걸 양면을 제곱하게 되는 순간 이 부분이 이쪽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래프가 막 뭐 좀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을 때에는 이게 접하는 게 안 나와야 정상인데 막 이렇게 접하는 점들이 막 억지로 생긴단 말이지. 양면을 제곱하게 되면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놓고 양면을 갖다가 놓고 제곱을 해서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서 찾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잖아. 그쵸? y는 x라는 직선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뭔가 알아? 뭐야 이게? 역함수. 어떤 녀석이 y는 x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거의 무슨 함수도 역함수도 여기에서 어때야 되겠어? 접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왜? 얘랑 이거의 역함수 얘는 서로 여기 대칭이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y자리에 x를 놓고 x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a제곱 x제곱은 y-b가 되고요. 맞나요? 아닌가? 아, 나 왜 이러니? 어, ax제곱은 y-b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양면 제곱하면은. 그쵸? 그러면 여기서 y라는 친구는 ax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거에 의해서야. 그치? 그러니까 요 친구가 누구랑 접한다는 얘기야? y는 x라는 요 직선과 서로 어때는 얘기야? 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냐?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판별식을 구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는 0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고요. 판별식 쓰면 뭐가 되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ab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4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물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역함수로 푸는 게 나쁘지 않나, 더 좋지 않을까? 뭐 아니면 저 그냥 놓고 푸셔도 똑같아요 결과는요. 그다음 또 몇 번 질문? 8번까지 하고 또 뒤에 일장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몇 분 남았냐면은 오케이 3분 남았네요. 네. 아무튼요. 아, 농담인 줄 알았어. 자, 3번 문제 봅시다. 아이고, 저게 힘들지? 자, 진짜 3번 남았어. 3번 남았어요. 자, 8번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y는 루트 x 더하기 4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우리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5는 원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야, 그러면 저기 뭐야? 이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y는? 같이 보자. 우리가 루트 x 더하기 4 플러스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0과 만나는 점이니까 사실은 이게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x좌표는 0이 되는 거고 0,1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3. 응? 0, 0, 0집어넣으면 얼만데? 아 그래요, 3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를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 x는 0이라는 거 y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0,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됐죠? 그리고 또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x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x가 뭐 2.4 콤마 마이너스 1점을 지나는 거니 이렇게? 아니지. 4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가 4일 때 y는 뭐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냐? 아닌가? 네. 아,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다시 y는 마이너스 4분의 1x니까 저기 안 나와서 그냥 마이너스 4,1이 마이너스 아니 잠깐 마이너스 4,1이면 여기네 이 점이네. 예. 그럼 이 그래프는 얘잖아 이렇게 된 거. 예. 그럼 안 맞나? 저 점을 지나 이거와 저 그래프가 두 직선 얘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하고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는 얘가 지금 아 요점이구나 요점 요점이네. 아 지금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봤어요. 그쵸? 네. 여기가 마이너스 4,1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4,1 지나는 점 그냥 마이너스 4,1 아니에요 얘는?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점은? 그래서 마이너스 4,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절대값
밖에 커끼리 곱하면 없어지고 안에 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넓이가 얼마 되는 거야? 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케이? 하나는 원점이니까 그냥 바로 10m는 묶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몇 번 남았다고? 지금요? 시간이 2분 남았어요. 2분. 자,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할까? 시간 늘려야 되나 보다. 수업 시간을. 아, 괜찮아. 오늘 무리하면서 끝나고 경고해서 지금도 빨리 나갈 수 없을 거야. 자, 저기 뭐야. 72페이지에 11번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어봅시다. 자, 얘들 유리함수랑 무슨 함수가 얘들아? 무리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도대체 이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래프를 처음에 좀 그려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립해서 판별식을 쓸까요? 연결해서 8별씩 써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봐. 대충 해요. 그래야지 너네들이 이거를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판별식을 쓴다면 내가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루트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1번 문제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자, 11번 문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Y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몫이 2죠? 맞죠? 그쵸?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니?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2 더하기 x-1분의 1인 그래프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됐나요? 그쵸?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생기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지나는 거니까 x가 0일 때 y는 1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못 집어넣는 거네. 그래서 y가 0이 되려면 얘가 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건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누가? 반대로 무리함수가 하나가 있어. y는 뭐야 얘가? 루트 2x-a+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어떤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될 때의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니?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루트 2x-2분의 a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쨌든 간에 2분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됐지? 이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들어 올린 거는 확실하지? 그래서 이 선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보시면은 여기가 y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이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뒤로 어떻게 해야 돼? 빠꾸를 적당한 선에서 해줘야지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냐?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럼 요 기준이 어디가 되는 거야? 0, 0콤마 여기가 지금 무슨 축이야? x는 0이라는 녀석이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여기다 0 집어넣고 요게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될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때 a값보다 더 뒤로 빠꾸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때 a값보다 좀 더 어때야 되는 거냐면 커야 돼.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 집어넣고요. 그럼 0, 여기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a값이? 0, 1이니까 요 점이 0,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이게? 0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아닌데? 잠깐만요. 일단 요 친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2분의 a, 1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위로 한 칸을 올린 거고 그래프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이니까는 아무튼 요때부터가 저기 뭐가 되는 거니? 요때부터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더 뒤로 밀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 보시라고요. 알았죠?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합시다.